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이제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윤경무 전무이사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NFT에서 저희는 이제 소유권의 개념만 이제 많이 이제 들었었는데 열람권의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스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마련해 하고 계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열람권의 개념이 있다면 이제 여기 모여주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이 저작권과 관련된 사업과 여기에 대한 분야를 하시는 분들인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인데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까는 기술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해주셨다면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소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DRM, EDRM이라는 산업을 통해서 문서가 유출되더라도 그러니까 문서를 사실 훔치거나 뭐 반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키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그 실제 훔치더라도 실제 저 컨텐츠에 대해서는 액세스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NFT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이게 그 NFT의 실제 대상이 뭐 보통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이 이제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음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상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본, 진본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동영상이라 그러면 뭐 4K, 8K 뭐 이러한 어떤 진본 동영상에 대한 것들은 암호화해서 그 함부로 액세스 못하게 하고 좀 더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저 여러 가지 음원들 같은 거 할 때는 1분 맛보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오디오 같은 거 퀄리티를 좀 떨어뜨린 것은 좀 즐길 수 있게 하고 그 진보는 좀 그 암호화를 해서 함부로 액세스 못하게 하고 실제로 소유권과 열람권을 가진 사람들만 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프로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열람권의 개념은 오픈시라든지 이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이는 측면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주제가 저작권 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인데요. 이런 이제 NFT 같은 오픈 마켓에서를 보면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고 그 열람된 것들을 보고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열람권에 대한 개념을 NFT 시장의 좀 아트 마켓 에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김탄유 전략 대리인께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 열람권이라는 개념을 알고 접근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거를 실제로 저희는 기술적으로 녹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크리에이터스에서 실제로 그 미리 보기로 된 NFT를 구매하면 그 구매자의 한에서 원본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본은 구매한 사람만 본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원본 다운로드 기능으로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되게 많은 뭐 웹툰도 그렇고 그 유료로 미리 보기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료로 구매해야만 볼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회원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NFT로 녹이기가 정말 재밌는 어떤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가의 얼굴 또는 그 뭐 웹툰이라고 따지면 어떤 메인 되는 이미지 그거 하나만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한 사람만 볼 수 있는 형태의 브라우저 링크가 공개가 되고 거기에 이제 메타마스크 등의 웹3 지갑으로 로그인을 해서 내가 그 NFT를 가지고 있다는 그 진위만 확인이 된다면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브라우저 내에서 내 지갑으로 로그인이 돼야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인 거죠.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만들었다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좀 어떤 특정 팬들 나한테 유료로 그 돈을 내는 팬들을 위해서 주는 약간 익스클루시브한 어떤 콘텐츠들은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 이사님이 말씀하신 열람권의 의미와 좀 맞아떨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크리에이티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필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AI 그다음에 이제 UCI를 통해서 이제 더블로 체크를 한다고 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악성 창작자들을 좀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이러한 내부 프로세스가 회사의 내부 정책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저작권법적으로 공정 이용에 대한 해당 여부는 최종적 판단 여부를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지 회사 내부는 아니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콘텐츠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해소되어서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혹은 가장 빨리 요구되는 정부 정책이 혹시 있을까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발표 때에도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콘텐츠 사업자들이 어쨌든 이런 구조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그렇지만 이런 유관 기관들의 어떤 그 협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 자체에 신고 버튼이 붙어 있는데, 그 신고를 저희 쪽에 하는 신고라기보다는 저작권 위원회라든지 콘텐츠 진흥원에 하는 신고가 된다면 어쨌든 거기 그 기관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부탁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저들 또한 그냥 이거는 운영자들이 자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게 아니구나, 저작권위원회의 어떤 특정 저작권법 법령에 따른 어떤 해석에 따라서 내 콘텐츠는 필터링 되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이 저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각 유관기관들의 어떤 도움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이 되어서 저희 같은 이제 영세한 NFT 마켓들이 잘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일 부사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세션 1에서 남주한 교수님이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 음악 창작이 대세가 되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AI가 또 다른 저작권의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의 어떤 패션하고 디지털 세계의 패션, 아까 디지털 트윈이란 말도 써주셨는데요. 이제 동일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패션계 상황을 아까 메타버스 세계 NFT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통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그런 사례 말고 또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어떤 그런 디지털 패션 산업에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 혹은 기술이 있을까요? 지금 저작권 관련해서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는 실제 의상에 대한 콘텐츠보다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 디지털 콘텐츠가 하나 있으면 로블록스나 여러 가지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군가가 가져가서 실제 활용하고 판매되고 운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뭐 NFT를 반영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클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거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 대한 모데이터들은 실제적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최종적인 결과물과 로고가 남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뭐 언리얼이라든가 유니티라든가 각각에 대한 플랫폼들의 기술에 대한 기업들하고 협업이 진행된다면 이 디지털 콘텐츠가 판매되고 뭔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적들이 일어나고, 그 추적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수익에 대한 배분들이 뭐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아직 기술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체 간에 대한 협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들은 무한히 많이 늘어날 거고, 또 누구 하나는 또 뭐 기득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이 하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좀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들을 다시 수혜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가는 방법들이 좀 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좀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강태진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웹툰 웹소설 분야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김탄유 전략 디렉터님께서 발표하신 NFT 아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존 플랫폼에서 굉장히 잘 이제 그런 플랫폼이 잘 정착이 됐기 때문에 NFT를 활용하는 어떤 새로운 유통 플랫폼의 어떤 저작권 이슈보다는 기존 플랫폼에서의 어떤 불법 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향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어떤 저작권 이슈들이 좀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웹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헤게모니를 이미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작권 배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첨예하게 이루어져 왔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NFT라는 걸 통해서 RS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그 저작권 수익 배분 구조를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 부분은 그럴 것 같고요. 향후에 웹툰과 웹소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고 글로벌로 이미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뷰어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앱이나 아니면 웹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그 이미지들은 그 HTML 표준을 규정하는 W3C에서 이렇게 다 규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브라우저 내에서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윤 전무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공개키 기반의 그런 인크립티드 된 이런 이미지를 제공을 하면서 그 이미지가 캡처가 안 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뭐 그런 그 국제 표준을 정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에 이렇게 웹툰과 관련된 파일 표준 포맷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뭐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내 플랫폼 중에서는 DRM을 적용한 업체들이 종종 있긴 한데 가장 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하고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에는 모바일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 PC의 일부에만 이제 DRM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플랫폼들은 그 부분이 이제 사용자들의 불편과 상당히 그 트래픽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디바이스에 많은 그 부하를 줄 것 같아서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DRM 부분이 조금 라이트하게 캡처를 방지하고 그 불법 복제 크롤링을 통한 그 불법 복제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면 그 파수와 같은 이런 회사들의 DRM 솔루션을 웹툰 플랫폼 쪽에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박정우 대표님께도 이제 같은 이슈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이었고 그 대형 메이저 이제 뭐 K-POP 회사나 인기 탑 작곡가들만이 아닌 음악 창작들 모두를 위한 저작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발표하신 NFT 시장 외에도 음악 분야에서 아까 남주환 교수님들도 AI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음악 대중화를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관련 이슈가 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작곡이죠. AI 작곡 부자인데 개발하시는 회사들이 대부분 연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협업자로서 그러니까 툴로서 제작을 하다. 사실 이게 그 아마존이나 다른 데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간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뭐냐면 이 대체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적인 음악을 사실 이제 많이 보긴 하는데 꼭 아티스트적인 어떤 인기 있는 음악이 아니라 그 외의 음악을 대체제로서 AI로 한번 바꿔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은 이 대체제라는 개념보다는 이 인공지능 그 기술 개발이 되면서 창작자들이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툴로서 그게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시장도 죽지 않고 그 툴도 팔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인공지능이 어느 시장에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해버리면
굉장히 그 시장 자체가, 음악 시장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유지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좀 하면서 그 창작자들과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예, 그래서 창작자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개발이, 기술 개발이 반드시 그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발표와 토론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지금 다 됐다고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